TQNC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status가 이번에 있으니 status moving current location에서 현재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딜리버리 박스를 임베드한 겁니다. 딜리버리 박스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딜리버리 박스 D박스입니다. 코드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고 커런트 로케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품은 박스에 포장해서 하지만은 앞으로는 딜리버리 박스 모든 상품은 포장이 아니라 딜리버리 박스라고 하는 라는 별도의 수단 장치에 담겨 이동하고 그리고 디박스의 현재 위치, 덕스죠. 덕스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이 모니터링하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박스 비용, 포장 비용을 국가 전체에서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재사용 가능한 박스. 덕스는 재사용 가능한 박스, 알루미늄 박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덕스는 재사용 가능하고 수취자 신원을 확인할 장치를 내장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죠? 닥스라고 하는 박스와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의 어떤 화물차라든가 여러 운송수단과 그리고 종이박스와 같은 포장수단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닥스 딜리버리 박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죠.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죠? 한 줄 한 줄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 어디 있나요? 스테이터스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위에 티켓 억셉티드. 지금 현재 티켓 억셉티드 상태이고 그리고 딜리버리 박스, 티켓 속에 딜리버리 박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이 박스의 고유한 번호가 이러하고 현재 위치가 위도 경도 어떠한 지점에 있고 김밥 다섯 줄을 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박스의 아이디 그리고 현재 상태 무빙. 그죠? 티켓은 접수됐고 그리고 박스는 현재 무빙 상태. 이동 중이라는 거죠. 그죠? 물류에 의해서 이동 중인 박스 상태. 혹은 무빙이거나 혹은 이미 수치가 됐으면 수치 확인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되시죠? 다음에 루트도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루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리 도로 섹션을 봤었잖아요. 그죠? 도로 섹션이 요게 섹션들이죠. 도로 섹션을 통해서 A부터 A-까지 가는 거죠. 루트는 A의 위치와 A-의 위치가 루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위치와 A-라고 하는 이 두 지점의 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선이 다 루트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A와 A-의 위치가 루트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A와 A-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한 선, 연결선, 그게 루트가 될 수가 있죠. 현재 루트는 이렇게 디파츠 스팟과 어라이벌 스팟,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만을 지금 가지고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루트.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디파츠 출발 지점, 위도, 경도, 고도. 지금 우리가 출발 지점은 예를 들어서 제주시 토미김밥의 주소로부터 홍길동의 집 주소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주소 체계이지 전 세계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는 GPS 좌표니까 결국 GPS 좌표를 표시하고 GPS 좌표를 가지고 나중에 번지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번지를 가지고 GPS 좌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티켓에 루트. 그죠? 인베드 루트에서 루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추가된 것이 루트가 지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추가된 내용인데 이 루트는 지금 시작 지점만 있고 도착 지점이 있고 그리고 로드 섹션에 의해서 어떤 구간을 거쳐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은 요 두 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로드 섹션은 바뀌게 될 거란 말이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처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로가 여기가 엄청 지금 막힌다고 하더라. 그러면 새롭게 섹션을 다른 섹션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앞으로 이번 올해 하반기 머신러닝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에시 캠퍼스 강의에 버클리 대학의 강좌 버클리 오픈에시 캠퍼스 캠퍼스의 강좌 중이죠. 강좌 중에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버클리 대학 강좌. 강좌를 한국어로 새로 제작. 한국어로 새로 강의한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요 경로 머신러닝 기법에서 어떻게 경로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요걸 실제로 파이썬이나 텐스플로우를 써서 이걸 구성을 할 겁니다. 이 모듈을 구성할 때 나중에 그걸 일하시려면 지금 이걸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